이번 에피소드는 인터넷 등기소 혹은 뭐 인터넷상으로 부동산 등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요. 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절차를 오픈에시 기반의 어떤 익스텐션, 전자권의 익스텐션으로 구현하는 과정들을 코딩을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는 혹은 아니죠. 대부분 등기소에서 하는 것은 전국에 있죠. 전국. 전국에 산재한 전국에 아마 수십 군데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 등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나름대로 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부동산과 법인을 합니다. 법인 등기. 그러니까 주식회사죠. 뭐 주식회사든 재단법인이든 뭐 여타 비영리 기관이든 다 대법원 등기소 전국에 산재한 법원마다 다 있죠. 법원마다 다 이렇게 등기소가 있어서 그 등기소에서 등기 업무를 합니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어떤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의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 혹은 소유권의 이전사항을 변동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이게 등기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인터넷 등기소로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인터넷 등기소는 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렇게 보시면 구성되어 있어요. 등기소에 등기하는 절차 뭐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게 뭐 양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매수인, 매도인 등등등등 하고 그 전에 발급받고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뭐 어떻게 하고 해서 이 과정을 쭉 다 거치면 아파트를 사거나 팔거나 혹은 법인의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법인의 이사로 등기하거나 뭐 등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좀 코딩하려고 하는 것은 요 과정을 오픈에시 기반의 블록체인으로서 한번 자동화시켜보자는 거죠. 이미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그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각각의 부동산 테이블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테이블에는 소유권의 이전 정보,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자동차랑 좀 비슷해죠.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현 소유자 정보, 근저당 등의 설정 사항 있고 이런 부동산들이 이미 테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상정을 할 때 그런 다음에 매도인의 디지털 시그너처 들어가죠. 그리고 매수인의 첨부된 인보이스 혹은 뭐 트랜잭션 페이퍼가 매수인에게 전달되고 매수인이 여기에 자신의 디지털 시그너처를 추가해서 이걸 수플로 전달하죠. 수플은 매수인이 속한 혹은 매도인이 속한 수플이죠. 아니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상위 수플. 그죠? 그러니까 광역시도 수플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수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 수플이 될 수도 있고 그 수플로 전달하게 됩니다. 수플 뭐 또는 스테이트 수플이거나 또는 네이션 수플이거나 이런 수플로 전달이 돼요. 혹은 글로벌 수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되는 수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수플이 부동산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오픈에시 블록체인의 이 테이블 업데이트된 내용이 블록체인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는 시점에 국세청에 우리가 이미 코딩한 국세청 인스텐션이 있었죠? 이 국세청 인스텐션으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아무런 어떤 방문 절차 없이 0.1초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내에 완료 단지 스마트폰만 이용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등기 절차 보시면은 이렇게 뭐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뭐 서류가 많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런 걸 하죠. 그래서 뭐 거래 신고 필적, 매매 목록, 등기 신청서, 양도소득세, 뭐 등기부 기재, 그리고 등기 필적, 위임장, 뭐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등등 이렇게 쭉 있어요.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모든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자는 거죠. 자,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동작한다면은 지금 전국에 있는 이 등기소들, 전국에 산재한 등기소가 수십 군데가 있죠.
거기 사는 역할들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도출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런 시스템이 도출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죠.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디렉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었고 여기에 리얼 에스테이트 항목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터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테스터를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리얼 에스테이트 항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키가 제대로 안 먹고 있군요. 자, 일단 뭐 수동으로 해서 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는 이것이 상업용 건물인지 땅인지 대지인지 밭인지 임야인지 등등이죠. 이 카테고리 이 부동산의 카테고리고 그다음 주소입니다. 주소 그리고 GPC 코드는 상품 코드입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다 고유한 코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위도 경도 고도 좌표입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삼각측량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북밸류와 마켓밸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등등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꼭 필요한 인풋과 아웃풋이죠. 그래서 인풋은 판매한 사람이고 아웃풋은 구매하는 사람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 그렇고 표준화폐에서는 인풋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주는 사람이고 아웃풋은 돈을 받는 사람. 부동산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이 인풋이고 부동산을 받는 사람이 아웃풋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인지셋은 이전에 우리 자동차 그레이의 체인지셋과 유사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내용을 좀 볼 텐데 요 보시면은 다 이전에 봤던 것과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동차 매매의 경우와 비슷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항목 하나하나 보시면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제가 이걸 한꺼번에 실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줄 한 줄씩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디 바뀌었는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저는 뭉뚱그려서 큰 대목만 말씀드리고 진행할 거예요. 자, 이전과 동일하게 요 수풀, 요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풀 구성을 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유저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엔터티도 구성을 하고, 밸런스 시트도 구성을 하는데, 밸런스 시트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P1S를 리스트를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캐시도 마찬가지 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왜 캐시를 리스트로 넣었느냐 하니까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한국 원화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미국 달러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일본 엔화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캐시를 리스트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T1S도 이렇게 리스트. 얘는 처음부터 리스트였죠. 그죠? 리스트였고 그리고 밑에 캐시 픽스드 에셋. 픽스드 에셋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 빌딩을 이번에 넣었어요. 자동차 아니고. 그런데 얘도 리스트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는 여전히 모델 Y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은 뭐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죠. 자, 그렇지.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스토리냐니까.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테슬라가 한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거예요. 공장 설립을 하는데 굳이 구매하는데 누구로부터 구매하느냐 하니까 토미 김밥에서 파는 걸 합시다. 토미 김밥이 김밥도 팔고 땅도 파는 거예요. 뭘 파느냐 하니까 제주도에 해그럼 전망대라고 하는 곳을 팔 거예요. 누가 테슬라에게 팔 겁니다. 테슬라가 한국 공장 이 전망대에서 공장을 설립하긴 그렇고 한국 지사 건물 구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토미 김밥과 테슬라 사이의 거래입니다. 이건 거래는 그죠? 그래서 토미 김밥이 이미 해그럼 전망대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망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어디 있나요? 토미 김밥 여기 있네. 빌딩 하나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빌딩 하나. 이 빌딩이 지금 해그럼 전망대라는 빌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인벤토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미 김밥으로부터 이 건물을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테슬라는 토미 김밥에게 건물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리고 토미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빌딩을 소유권을 테슬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쭉 가겠습니다. 일단 밸런스 시트를 초기화시켰습니다. 초기화된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요 방금 지웠던 게 들어가 있네. 요거는 지금으로 쓰이는 거 없습니다. 테슬라의 밸런스 시트예요. 밸런스 시트 보시면은 뭐 별 거 없죠. 근데 테슬라가 돈이 지금 너무 없네. 돈이 이렇게 없으면은 나중에 물건을 사고 팔 때 토미 김밥한테 돈을 주길 게 애매할 텐데 뭐 마이너스로 지급하든가 그렇게 하겠죠. 제가 넣었어야 되는데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밸런스 시트 구성을 했고, 다음에 크립토 모듈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원래 크립토 모듈을 다른 걸로 좀 바꿔봤더랬어요. 근데 바꿨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돌렸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한 2시간 시간을 보냈네요. 그래서 크립토 모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과 테슬라 동댕이다 프라이빗과 파블릭 키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랜잭션입니다. 첫 번째 트랜잭션은 이번에는 누군가요? 한경갭과 홍길동이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지금 시나리오에는 딱히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나 한경갭으로부터 돈을 구매하는 것은 홍길동이 아니라 테슬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일단은 뭐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바꿔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경갭으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의 잔고를 추가하고 테슬라의 어떤 T1이죠. T1S의 잔고도 넣고 초기화하고 그런 다음에 예, 뭐 초기화하면 되겠죠. 예, 뭐 요 부분 좀 애매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놓을 걸 그랬네요. 지금 하다 보니까 홍길동이 여전 남아있었네. 자, 어쨌거나 있는 코드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실행시켜 놓겠습니다. 요건 뭐냐니까 홍길동이 한경갭으로부터 한국 돈 얼마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표준화폐를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시트,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를 요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는데 지금 코드는 내용은 스토리는 이전에 자동차 판매랑 유사합니다만은 코드는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천천히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간편하고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심플하게 코드를 재구성했어요. 하나씩 설명드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홍길동이 한경갭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까지였나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엔티티까지 여기까지군요. 자, 이 과정 코드는 지금 당장에 우리 스토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토미 김밥 사이의 부동산 거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요 현금을 홍길동이 한경갭으로부터 현금 한국 돈을 주고 그리고 표준화폐를 구입하는 과정이 요 코드들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 코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 메인입니다. 메인은 이 부분에 트랜지션 2, 두 번째죠. 두 번째는 핵그름 전망대라고 하는 먼저 부동산을 하나 만듭니다. 등록을 하는 거죠, 테이블에. 핵그름 전망대는 주소는 이래요. 그리고 북별유일하고 이래하고 나머지는 비슷하죠. 그래서 핵그름 전망대라고 하는 하나의 테이블,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의 리얼 에스테이트 테이블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아이템에 넣어야겠죠? 아이템에 넣습니다. 그리고 인보이스와 파라미트를 하는데, 이 파블릭 어드레스는 워낙 기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이거 한번 이렇게 여기 아니구나.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파블릭 어드레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죠. 왜냐니까 파블릭 어드레스를 새로 한번 이 모듈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너무 길게 나왔습니다.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아이템 1까지 했죠. 그리고 인보이스와 파라미터를 구성한 다음에 인보이스를 구성하는 것 단계. 이 단계입니다.
구성해서 인보이스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보이스들 구성했으면은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요걸 가지고 트랜잭션을 구성하죠. 트랜잭션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두 번째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니까 토미 김갑과 테슬라 사이에 건물을 사고 파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ABC 인풋은 돈을 지급받는 쪽은 테슬라고 돈을 받는 쪽은 토미 김밥이죠. 근데 지금 테슬라에 잔고가 없었잖아요. 잔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사고 팔까요? 아마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어요? 계좌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구성했고 그런 다음에 이 트랜잭션에다가 이렇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빌딩입니다. 빌딩을 사고 파는 거에 아이템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의 토탈 금액까지 넣었죠. 그래서 건물 가격은 15, 표준화폐로 15닙이에요. 대단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스테이터스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프로세싱해서 지금부터 이제 트랜잭션은 다 요 트랜잭션 잠시 볼까요? 또 추가된 부분. 그래서 트랜잭션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이터스에서 여기 디폴트가 프로세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한 두세 번 더 에피소드를 진행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모듈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뭐냐니까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모듈이 판단해서 그것이 지금 페어라고 해서 물음표 붙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트루로 바꿔주는 거죠. 이 트루로 바뀌었을 때만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세싱이죠. 프로세싱, 펜딩, 컴플리티드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여기 그래서 프로세싱에서 컴플리트로 바뀌었을 때 요 데이터가 수풀에 기록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죠. 그 역할을 모듈을 구성하려고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넣어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템 퀀티티는 여러하다 해서 트랜잭션 2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전에는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거래를 테슬라와 토미 김밥의 각각의 밸런스 시트에다가 넣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넣는 코드입니다. 넣는 코드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달라졌는지 한번 꼼꼼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에 이렇게 뭐가 에러가 떴습니다. 뭐가 떴나요? 테슬라 T1 쭉쭉쭉쭉 나와있고 nil amount residual 뭔가에서 테슬라 여기서 에러가 떴나요? 자 T1이고 T1 테슬라 엔티티의 BS의 T1 테슬라 엔티티의 BS의 T1 화폐가 20만큼 있었군요. 아까 전에는 좀 전에 봤을 때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돈은 이러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테슬라가 쓸 수 있다는 증명이 되죠. 그죠? 인풋과 아웃풋이. 자, 그리고 레지듀얼 어마운트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급하고 20 중에서 남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건 5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15를 제하고 남은 것이 테슬라의 잔고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기존에 있는 테슬라 T1에 있는 돈을 지워버리고 그죠? 지워버려서 테슬라 T1S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테슬라의 요 T1 잔액을 집어넣을 거예요. T1에서 이렇게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엔티티의 픽스드 에셋. 픽스드 에셋은 빌딩을 추가할 것이고 그리고 T1은 요 T1을 추가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매한 부동산 픽스드 에셋을 넣을 것이고 나머지 잔액 남은 것을 또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잔액 남은 자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동작하네요. 근데 좀 전에 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이렇게 픽스드 에셋이 지금 두 번 실행하는 바람에 빌딩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잔액은 이전에 20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5로 줄었습니다. 근데 아까 왜 T1이 비어있는 걸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러면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거나 20이 있었고 20에서 5가 줄어들어서 이만큼이 줄어들고 그리고 인벤토리는 모델 Y가 2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이것이 테슬라의 내용이고 나머지 토미도 마찬가지 토미 김밥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 결과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 나온 거에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챙겼나요? 테슬라로부터 받은 15만큼 챙겼고 누가 줬느냐? 테슬라가 줬다. 누가 받았느냐? 토미 김밥이 받았다. 요 정보가 있어야지 나중에 토미 김밥이 이 돈을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 있던 인벤토리 빌딩 하나가 텅 비었습니다. 테슬라에 줘버리고 없잖아요. 그죠? 자, 요런 간단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이 아니죠. 이제 부동산의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해그럼 전망대. 지금 해그럼 전망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요런 정보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하고 있고 장부 가격은 14이고 그리고 마켓 밸류는 15입니다. 그죠? 그럼 북밸류와 마켓 밸류 사이의 차이 1이 남죠. 요 1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 모듈이 실시간으로 지금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받아가느냐?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잖아요, 이미. 국세청에. 그죠? 근데 세율을 우리가 입력 안 했죠. 세율을 입력하면은 입력된 세율에 따라서 요 가격 차이만큼 세금을 계산해서 그리고 보유기간과 세금 장부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 그리고 용도, 이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등등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고 그러면 그 세율에 따라서 적절한 세금을 빼나가게 되는 거죠. 구직청으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해그럼 전망대에 이제 이렇게 내용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줬느냐 하니까 인풋은 토미 엔터티에서 아웃풋은 테슬라 엔터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1월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은 테슬라가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웃풋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부동산의 거래 이력을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전에 누가 거래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거래는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이 이 기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히스토리 있죠? 한 번 더 넣어볼까요? 히스토리가 또 생겼죠? 또 한 번 더 넣으면은 히스토리가 또 생겨요. 계속해서 히스토리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죠? 언어 히스토리도 계속 쌓여가죠. 트랜잭션 히스토리는 트랜잭션 아이디고 그죠? 언어 히스토리는 언어 아이디 그러니까 파블릭 키를 나중에 넣을 거예요. 파블릭 어드레스죠. 그러니까 언어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끝입니다. 대략 한 20분에 걸쳐서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그죠? 그리고 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죠.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완성된 코드는 아니고 여기에 약간 조금 뭔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하고 더할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골격은 이게 다 완성을 한 겁니다. 이미. 이 정도면 뭐 거의 한 90%는 코드가 완성된 거죠. 나머지 한 10%는 UI를 구성하고 그리고 빠진 부분들 또 추가를 해나갈 텐데 이게 인터넷 법원 등기소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 시스템이 다 동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유가 뭐냐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관할 구청에 미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한지 어떤지 알아보고 취득세 고지서가 어떻고 건축물 대장이 어떻고 토지 대장이 어떻고 이런 등등등의 뭐 등기관리증인 이런 내용들이 쭉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코딩하는 것은 이렇게 대부분 등기소만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라든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각각 익스텐션을 통해서 여기 있는 국세청, 특허청, 통계청 각각의 정부기관들과 시청 읍면동 사무소 등등도 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재구성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